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동대학교 방청록 교수입니다. 현재 한동대학교에서 기획처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과거에 교무처와 그리고 한동교육개발원 그리고 창의융합교육원을 함께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성장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전국의 대학들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 진로의 계획에 맞추어서 전공을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학습 제도를 또 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학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우리 한동대학교의 사례를 좀 통해서 실제로 우리 대학에서는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왔고 그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학생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공 자율 선택 제도는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바로 전공 자율 선택 제도입니다.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제1유형에 해당하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 단위로 한동대학교로 입학을 하고 1년간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하며 기초 교양 교육을 받은 이후에 2학년에 진학을 할때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은 문과, 이과 구분이라는 것이 1학년 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한동대학교로 입학을 하고 1년간 문과, 이과 계열의 구분 없이 기초 교양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적성에 따라 그리고 또 진로 계획에 따라 전공 선택을 하기 위한 탐색의 과정을 갖추고 그리고 어떠한 제약도 없이 2학년에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학은 보시다시피 사실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의 사립대학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조건들을 다 중첩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대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졸업할 때 그리고 학교가 운영되어질 때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이 아마도 우리 대학에서는 중요한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서 다음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대학들이 최근에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학 역시도 사실은 이 질문 속에 최근에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은 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은 어떠한 변화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는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이제 소개드리게 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 진로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하나와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른바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 속에서 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마도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에는 총 33개의 전공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공은 이과 계열과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로 나뉘어져서 13개 학부 33개의 전공이 있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무전공으로 입학을 해서 1년간 전공 탐색의 기간을 가지고 2학년 지나갈 때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대의 역사는 크게 길지 않습니다. 약 2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1995년도에 첫 번째 입학생을 맞이했었습니다. 95학번이 첫 번째 그 입학생이었는데 95년도부터 복수 전공을 기본 원칙으로 학생들이 입학을 했고요. 바로 그 다음 해인 1996년도부터 학생들이 무전공으로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을 해서 전공 탐색 이후에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는 지난 28년 동안 운영되어 온 경험을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이러한 점들이 우리 대학의 교육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강점으로 그동안 작용을 해왔습니다. 우리 한동대학교에는요, 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 문과, 이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이과 계열의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했느냐, 공부를 했느냐 그런 것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이 문과, 이과에 속한 다양한 전공들을 선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공들은 좀 전에 제가 33개의 전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대학의 전공에는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하고 2학년 지나갈 때 전공을 선택할 때 학교의 상담의 과정을 거치고 전공 선택 신청을 그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으로 전공 선택이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학년 이후부터 전공 공부를 하다가 3학년, 4학년을 지나면서 2, 3, 4학년을 지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내 적성에 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도 동시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할 때 뭐 학점 제한도 없고요. 전공을 선택할 때 명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냥 학생이 신청하면 그것으로 전공은 인정이 되어지게 되고 또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졸업할 때에는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전공을 이수하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학생들이 늦은 시기에 전공 변경을 하게 되면 또 그 전공에서 요구하는 졸업 학점에 필요한 요건은 갖추어야 졸업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졸업의 시기는 늦어지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전공을 이수하고 졸업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1학년 동안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하는 그 기간 동안 탄탄한 교양 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신중하게 전공을 선택하고 또 자신의 적성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진로에 대해서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초 교육과 그리고 말 그대로 소양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할 수 있는 힘,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잘 길러졌을 때 본인이 선택한 전공을 이후에 잘 이수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학생들이 전공을 이수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방황하는 시기들이 나타날 수 있고 전공을 또 쉽게 변경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만큼 1학년에 그 교양 교육을 받는 동안 기초 교양 교육을 탄탄하게 잘 받았을 때 그만큼 그 이후에 전공 교육을 말 그대로 성공적으로 이수해 나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교양 기초 교육을 받을 때 우리 학교에 있는 다양한 전공의 기초 과목이 한 과목씩 기초 교양 교육 과정 속에 하나씩 내려와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며 전공을 선택하기 이전에 본인이 관심이 있는 교양 과목, 전공의 기초 과목을 교양 과목의 일환으로 이수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본인의 적성을 확인하고 만약에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또 다른 전공의 기초 과목을 이수하면서 이제 전공에 대한 탐색을 하고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은 복수 전공 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 이수 원칙 하에서 학생들이 두 개의 전공을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에선 학생들이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 그 선택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학생이 같은 학부 내에 두 개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요. 다른 학부에 좀 학문적으로는 거리감 있는 전공을 두 개를 또 선택할 수가 있고 모듈들을 선택을 해서 모듈 3개 이상을 만약에 학생이 하나의 전공으로 그것을 또 디클레어 하기를 원한다면 말 그대로 모듈형 설계 전공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3개 이상의 모듈을 통해 전공을 구성해서 이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 학생의 적성에 맞추어서 학생 설계 융합 전공으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설계하고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본인만의 전공을 이수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근데 복수 전공으로 이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의 전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또 그런 면에서 복수 전공을 이수하면서도 또 하나의 전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열어두어서 이른바 복수 심화 전공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몇 개의 전공들은 단수 전공을 허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 대학 내에서 약 17% 정도의 학생들은 단수 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학생들에게 열어두었을 때 결국 우리가 그동안 그 학교 내에서 그리고 대학 밖으로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그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학문을 탐구하고 또 학생 자신의 역량을 함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이제 허용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전공들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얼마나 잘 관리되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학문 간 융합 정도는 어떠한가를 놓고 보았을 때 사실은 같은 학부 내에 있는 두 가지 전공을 이수할 때 관리는 제일 용이하고 잘 되어지는데 학생 설계 융합 전공으로 갈수록 이제 사실상 관리는 어려워지지만 반대로 융합적인 그 성격의 공부는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학생 설계 융합 전공은 창융합 교육원을 통해서 다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특성들 속에서도 다양한 전공을 자유롭게 고민하고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를 허용하면서도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100%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니까 많은 대학에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극단적인 쏠림 현상 나타나지 않느냐? 학교에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느냐? 지금 보시고 계신 이 그림은 EBS에 계신 기자님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이제 취재를 하고 나신 이후에 이제 그 취재된 결과를 그 자료를 직접 보시면서 이제 그리셨던 그림입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3년의 기간 동안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했던 전공의 학부들, 소속된 학부들을 보게 되면 전산전자공학부가 15%,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가 14%, 그 다음에 경영경제학부, 그 다음에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등등의 순서대로 저렇게 학생들이 선택을 했고요. 생명과학부는 생명과학 전공으로 단수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이기 때문에 다른 학부들과 기준을 우리가 동일하게 놓고 본다면 곱하기 2 정도로 했을 때 그 숫자가 이제 아마 정확하게 파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학생들의 선호가 변화하고 특정한 전공에 대한 선호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현상이 많은 대학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쏠림 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처럼 인문사회과학에 해당되어지는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질문을 할 때 그러면 대학 차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행정과 관련되어진 원칙에 따라서 교수님들을 채용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그리고 공간을 배정하는 그러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단적인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학교의 행정을 운영해 나갈 때 기획처와 교무처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행정을 운영해 나갈 때 그래도 큰 갈등 없이 학교의 행정이 어느 정도는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현황들을 쭉 보시면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진 것처럼 학생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전공 간 거리가 멀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전공들을 복수 전공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고 이 역시 융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계열 간 교차에서 전공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다시 말씀드려서 인문사회와 이공을 교차해서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전공 조합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학교에서 인문사회 학생들을 위해 사회 나갔을 때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ICT 융합 전공, AI 융합 전공 등등과 같은 전공을 이제 이수했을 저희들이 개설했을 때 학생들이 이러한 전공들을 이제 두 개의 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라고 또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는 저는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과 성공적인 학업 이수를 지원하는 촘촘한 지원 체계가 잘 갖추어지는 것이 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 자율 선택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이 전공의 취지가 100% 잘 발휘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해 나갈 때 특히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 학기마다 학부별 전공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1년 내 두 번 전공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합니다. 근데 공식적인 전공 개최 설명회 이외에도 많은 전공들이 수시로 전공별로 전공 설명회를 추가적으로 열기도 하고 캠프를 열기도 하고 해서 신입생들에게 전공의 교육 과정을 충분히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탐색 교과목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확인하고 또 전공과 연계해서 미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과 과목을 통해서 이러한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동대에는 팀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팀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서 그 팀에 소속이 되게 되면 그 팀에는 1, 2, 3, 4학년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한 35명 정도가 한 팀으로 구성되는데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그 팀에 소속되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1년 동안 다양한 전공에 속한 선배들을 또 동료들을 동시에 만나서 다양한 전공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재학생 선배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이 팀 활동을 통해서 이른바 소속감 문제가 우리 학교에선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은 팀 지도의 교수님으로 또 전공 소속의 교수님으로 동시에 속해 있으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전공에도 속해 있지만 또 교수님들마다 한 팀을 다 맡게 되시면서 팀에 속한 학생들을 상담하게 되고 또 전공에 속한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서 많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선택과 관련되어진 다양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계시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선생님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공 조합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전공 조합별로 어떤 몇 명의 학생들이 전공 조합별을 전공을 이수해왔고 몇 명의 졸업생이 있고 학점은 보통 그 교과목은 어떤 교과목들로 학생들이 많이 들었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은 어떤 분야로 많이 취업했는지를 충분히 학생들이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등등을 학생들이 활용하면서 전공 선택에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했을 때 제대로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 혹은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했더니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극단적인 쏠림 현상은 대학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런 다양한 지원 체계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신중하게 전공 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선택을 하고 이후에 또 자신의 전공을 실제로 확인하면서 변경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요, 우리 대학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대학들이 좀 가질 수 있는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 지난 수년 동안 신입생 충원 100% 계속 해왔고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1위로 재학생 충원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도 탈락률 부분에서도 전국 최상위권 수준에서 중도 탈락률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 매우 높습니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 매우 높습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의 계획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게 유지되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되게 되고 그리고 융합 교육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수많은 또 학생들이 배출되고 난 이후에 성과로 나타나고 있고 전공에 속한 교수님들은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전공 변경을 하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전공에 소속된 학생 수가 변경이 되어지니까 더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공 교육과정을 개편하게 되고 새로운 교육과목을 다시 도입하는 등의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의 사립대학이지만 이러한 많은 성과들을 저희들이 거두고 있고 그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간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학생들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고 융합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들이 학생들에겐 가장 매력적인 그런 선택지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면서 또 대학에 도입을 하실 때 아마 대학별로 또 성공적인 다양한 모델들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한동대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